낙지 오늘 좀안 좋은데. 참. 아깝이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초구는 다가보라님이 초구를 잡아버렸어요. 그죠? 결승이니까 예능기는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자, 다가보라님이 35이닝. 35이닝에서 35이닝 정도 치면은 접전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아마 낙지형이 결승이기 때문에 디펜스를 많이 할것 같아요, 진짜로. 디펜스를 많이 할것 같아. 이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 제가 봤을 때는 디펜스를 많이 할것 같은 느낌? 느낌이? 많이 할것 같아. 이겨야 하니까. 이기에서 올라가야 하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하고 안 올라가는 거 아니 큰 차이니까 아마 디펜스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못 나오니까 일하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일하니까 오늘 끝내려고 할 거예요. 자, 옆돌입니다. 요거 지나가죠.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거. 알러뷰에서 오고. 뭐야? 그렇게 약히 쳤다고? 에헤이. 일단 처음에 디펜스 한번 일단 가고요. 자. 자, 칠게 없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쳐야 하는데 이런 구질은 안 나와요. 24점에서 이런 구질은 안 나옵니다. 이런 구질을 치면 거의 맞아버려요. 이런 게 맞아버리던지 아니면은 완전히 길게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야, 거의. 딱 정확하죠, 여러분들? FM이야. 또 해설만 하면 기가 막히니까. 그죠? 길게 나온다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 안 나와. 이런 구질이 나오면 24점에 의심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24점이 아니구나. 좀 세구나. 그러면서 이제 잡히는 거지. 자, 뒤돌 코너까지 가면서 회전은 어디? 옆단을 줘도 되고 상단을 줘도 되는데요. 옆단이 좋아 보여요. 상단 주면 잘못하면 길 수도 있어. 옆단을 주고 코너까지만 가면 이렇게 맞으면서 공도 이뻐요. 공도 기가 막히게 이쁜데 두껍다 이거는. 두꺼워서 포지션이 안 나온다. 그죠? 아이고 190형님 안녕하십니까? 땡큐 해당골 30님 50개 쌉싸비오스 애당골 형님! 100개 정확한 해설한 잔 빨고 하자. 아이고 한잔 빨아야죠. 빨대로 쪽쪽 빨아주겠습니다. 허쉬바리오스. 그래, 실베야. 자, 여기를 잰다는 건 뭐다? 자, 요렇게 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 아, 노란 공이죠, 지금? 노란 공. 뚜리뱅크 간다. 가능하지. 근데 뚜리뱅크 맞아가지고 끌려야 돼요. 진짜 재수없는 사람 이 사이로 빠집니다, 이렇게. 진짜 재수없는 사람은. 일단 맞추는 게 중요해. 맞추는 게. 이렇게 약하게 치면 안 좋아. 이렇게 약하게 치면 안 좋아. 맞아도 잘못하면 태워버려가지고 안 좋아. 좀더 탄력 있게. 좀 탄력 있게. 자, 대회전입니다. 대회전. 일적군은 당연히 이렇게 빼야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빼는데 이렇게 빼기가 쉽질 않아요. 이렇게 뺐다 잘못하면 단단히 맞습니다. 뚫어가지고. 자, 아까비. 아까비. 자, 이공 원, 투, 쓰리. 안 맞으면 디펜스. 그죠? 안 맞으면 디펜스. 안 맞으면 디펜스예요. 칠만합니다. 공. 회전은 줘야 돼요. 회전은 부드럽게 칠 거면 느낌팁. 조금 탄력 있게 치면 원팁. 자, 더블로 갑니다. 이제 이거는 공격적으로 간 거죠. 디펜스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어느 정도 맞힐 자신이 있다는, 그죠? 3단. 자, 빵츄레이션 보이면 빵츄레이션. 빵츄레이션 안 보인다. 이거를 칠 건데, 일단 이거를 칠 건데, 완전히 빵 때려가지고요. 회전을 다 줍니다. 빵 때려가지고, 요는 회전 안 먹게. 제자리에서 왔다 갔대.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 빵 쳐야 돼. 굉장히 두껍게. 빵. 안 내려와야 돼. 내려가면 벗어지는 거예요. 에이고, 아깨비. 내 공이 너무 빨랐다. 회정이 어서 와. 회정이. 자, 흰 공. 어우, 칠만한 게 없는데요. 옆돌 하나 있고요.
옆돌은 끼스 보이고요. 뒤에 거 빗겨지도 하나 보이는데, 빗겨지도 회전 다 주고, 여기까지. 회전 다 주고. 아, 키스. 아웃. 자, 신영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처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자주 하십시오. 저도 인사 자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택님. 응? 아, 전둘다 쳐요, 둘 다. 둘다 치는데 요즘은 감이 더 많아요. 근데 감도 본인만의 시스템이 있죠? 저는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원래는 시스템을 많이 썼는데, 어느 정도 많이 썼는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감으로 많이 칩니다. 근데 시스템도 많이 이용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자, 뒤돌이죠? 시스템으로 칠 공이 있고, 시스템으로 안 치는 공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옆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수구예요. 이렇게 옆돌을 치잖아. 거의 감이지. 감인데, 우연찮게,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40에 걸려 있고요. 내 공이 여기 있고, 이게 20에 걸려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시스템을 치죠. 우회전에 코너만 넣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거는. 걸려있는 건 시스템, 안 걸려있는 거는 감. 이런 거지. 근데 시스템은 맞아 있는 공은 시스템 쳐요. 근데 맞아 있지 않은 공은 시스템을 잘안 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나? 이런 말을? 자. 갯벌옥 하나 들어가네요. 갯벌옥 인사 한번 주시고요. 이거 뭐야? 빨랐다. 빨라가지고 공을 뚫어버린 거죠. 그죠? 이런 게 조금 강할 때 사람들이 다 실수해요. 스트로크 강할 때. 자, 많이 보고 많이 쳐야죠.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뭐를 봐야냐면, 내가 이 공을 곡구를 이용할 건지, 곡구를 이용 안할 건지, 스트레이트로 칠 건지, 곡구로 이용할 건지, 먼저 생각해야지. 곡구로 이용할 거면 이게 출렁거리잖아요. 이렇게 출렁거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출렁거릴 거면 회전을 조금만 넣어야지. 근데 곡구를 안 내. 그럼 회전을 많이 줘야겠지. 스트레이트 날아가면.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요. 오늘은 간만에 점심을 비싼 걸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을 비싼 거 먹었어요, 오늘은 간만에. 운동을 딱 하고 점심을 비싼 거. 그래, 운동했는데 비싼 거 먹자 하고 비싼 거 먹었죠, 오늘은. 맛있게 먹었죠. 자, 빵추레이션인가요? 또 리버스인데요? 요거 1위 날라가는데? 요거 1위 날라가는데? 어려운데, 이건? 자, 두껍게. 야, 이게 공이 벽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맞는 순간 바로 맞죠. 그러니까 이건 느리게 쳐야 돼, 느리게. 느리게 쳐야만 여기서 내 공이 회전을 먹어. 근데 빨랐어. 그러면서 바로 톡 튀어나갑니다. 비싼 거뭐 먹었냐고? 아구지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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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었지. 아구지리탕. 원투쓰리 좋아요. 다가보라님 좋습니다. 직접 노노노노노 노노노노 돌려버려야죠. 직접보다는, 근데 직접이 좋은 거는 안 들어가면은 디펜스는 돼요. 안 들어가면 디펜스는 돼요. 야, 이거 다가보라님 일낼 수도 있어, 잘하면. 아까비. 아, 그래? 복지리가 맛있긴 해. 술 먹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히지. 술 먹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히지, 확실히. 그게. 자, 원, 투, 쓰리.
근데 지리탕이 호불호가 있지. 빨간색 매운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지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드실수록 지리를 좋아하지, 보통. 나이를 어릴수록 매운탕을 먹고, 보통 그런 것 같아. 복튀김 이런 거는 뭐 술안주로 먹어줘야지. 술안주로. 근데 요즘은 요 며칠 음식을 먹을 때술 때문에 술을 안 먹으려고 음식을 좀 골라 먹는 편이야. 술 땡기는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래, 진짜로. 원, 투, 쓰리. 길어요, nothing. 솔직히 통닭, 삼겹살, 소고기 이런 거에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피하는 거야. 이런 음식을 피해버리는 거야, 그냥. 술을 안 먹으려고. 자, 뒤돌인데요. 뒤돌 5 쿠션이죠? 5 쿠션. 요거 좀 얇게 치겠죠? 요거 요렇게 돌아 나오겠죠? 요렇게. 그죠? 돌아 나오겠죠? 자, 키스 없어야 하는데요. 느낌 없어야죠, 키스가. 아우, 죄송합니다. 자, 땡기는데요, 여러분들. 두껍게 땡기면 멍충입니다. 얇게 땡겨줘야 돼요. 얇게 잭이라우. 얇게 요렇게 가고 내 거는 잭이라우트. 잭이라우. 땡기질 못해버렸다. 땡기질 못해버렸다. 뭘 먹을 줄 알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음식을 뭐 먹을 줄 아는 애가 어딨어? 그냥 입으로 넣으면 먹는 거지. 뭘 먹을 줄 아는 애가 어딨어요, 형? 참, 나또 음식을 또 먹을 줄 아네. 다 먹을 줄 알죠, 사람인데. 입에 들어가면 먹는 거지. 뭘다또 다음 나또또 애당꼴이 또 이상한 말 하네, 또. 입이 있으면 다 먹을 줄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또 비껴 뒤돌. 비껴 뒤돌. 비껴 뒤돌. 볶음밥 안 먹어봤냐고요? 그거 안 먹은 사람이 어딨어? 참, 43이라고 나이가, 형. 43. 43. 응? 43. 자, 근데 저는 원래 껍질을 안 좋아해요. 모든 껍질을 안 좋아합니다. 닭 껍질부터 해가지고 껍질을 안 좋아해요, 저는. 자, 많이 먹어. 나중에 먹으라고 넌 껍질만 먹어라, 실베야. 알았지? 너는 껍질만 먹어. 어우, 대회전 치나요? 어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 다 이렇게 돌아가겠죠? 뭐 이거 본 것처럼 해, 또. 에? 진짜. 그건 아니지. 이거 본 것처럼 하지 마요. 인사해. 인사를 안 해버리네. 야, 이거 본 거다고? 야, 진짜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야, 이거 방송인데? 본 것처럼. 제스처를 본 것처럼 해버렸는데? 원래 금수목국은 다 맛있어요. 보고 칠 수도 있죠, 뭐. 제가 하점자라서. 저는 저렇게 절대 안 칩니다, 저런 공을. 자, 요거 지금 3단 가나요? 3단. 넘어갈 확률이 좀 있어요. 아우, 아깨비. 봐, 인사했으면 맞았다고, 이거. 인사했으면 맞았어요, 형. 인사 안 하니까 안 맞는 거야. 인사했으면 요것도 다 이렇게 들어가 준다고. 인사를 안 하니까, 네, 이놈! 하고 안 맞지. 당달 네가 봤을 때 인사했어야 하냐, 안 했어야 하냐? 응? 당달아, 네가 봤을 때 인사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자, 당점을 내렸어요. 오, 길게 키스는 났고요. 공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다. 자, 요거 뒤돌 있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뒤돌이죠. 굉장히 민감한 뒤돌이죠. 만약에 얇게 친다, 요놈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번쩍 스틱이 나타나요. 여기서 두껍게 쳤다, 앞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두껍게 치면서 길게 쳤다, 나이스, 개 나이스죠.
아마 얇게 칠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얇게 칠 거예요. 두껍게. 아깝이. 아깝이, 아깝이. 자, 그리고 흰 공인데요.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안 맞아도 디펜스는 없어요, 여러분들. 디펜스는 없는 공이에요. 그러나 뭐 치는 거예요? 빵꾸 치는 건 아니겠죠? 역회전을 주면 안 돼요. 아깝이. 여러분들 내일은 또 16명이 모여가지고 치는데요. 내일은 여러분들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개꿀조입니다. 개꿀조. 개꿀조예요, 내일은. 내일은 진짜 개꿀조예요. 16명 중에 아마 실베라는 애가 아마 포함될 거예요. 실베 20점. 20점 실베. 실베 포함되니까 개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 오시면 임자예요, 임자. 대진표에 실베를 만났다. 만세를 부르시면 됩니다, 만세를. 세 번 부르면 돼요. 세 번. 만세, 만세, 만세. 내일 싸납게 친다고. 싸납게? 그래, 그래. 싸납게 쳐봐. 실베야,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일 당달하고 해커한테 말해가지고 첫 경기 넣어줄게. 첫 경기 방송으로 얼마나 싸락기 치는지 한번 보자. 싸락기 두드러 맞는지 싸락기 치는지 한번 보자. 내일 첫 경기는 실베로 당첨시키자고. 좋았다. 미션도 걸자. 진다 이긴다 미션. 소주 먹고 와서 친다고? 소주 먹고 와서 치면 강태인데? 원, 투, 쓰리. 좋습니다. 치고 나가요. 치고 나가는 우리 낙지영. 한 잔 콜이지. 한 잔은 인정. 돈이 좀 있구만. 한 잔 먹으려고 한 병을 시킨다고? 참, 사이즈 있는데. 한 잔 먹고 한 병, 한 잔 먹고 나머지 소주는 가져와라. 여기서 사람들 갈 때 주게. 가져가라고, 집에. 11시에 나오라고 삼겹살 먹게. 11시 너무 빡세다. 12시에 먹자, 12시. 12시. 11시 너무 빡세. 못 나와, 11시는. 너무 빡세. 자, 원뱅크 걸어칠지. 원뱅크 걸어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치는 것 같아요. 빵츄레이션은 힘듭니다. 와! 아깝이. 12시? 알았다. 12시까지 나오면, 그치? 너가 삼겹살 사고, 12시 넘으면 내가 사고. 콜? 콜? 내가 늦으면 내가 사고, 12시까지 나오면 네가 사고. 됐네. 원, 투, 쓰리. 길게 가면서 슬로우, 슬로우 길어져라. 야, 맞으면 개 포지션 나옵니다. 으아으. 맞았으면 완전 포지션인데요. 자, 뒤돌 나와요. 뒤돌. 이렇게 뒤돌. 뒤돌. 원, 투, 쓰리. 좋습니다. 다가보로님이 쉬운 공은 잘 치네. 확실히 실수가 별로 없네, 생각보다. 자, 이 공 요렇게 비껴 뒤돌로 짧게 치나요? 아깝이. 아깝습니다. 잘 쳤는데 아까워요. 잘 치시는데? 자, 여기서 일적구를 뭐 이렇게 쳐서 뒤돌은 틀림없는데요. 일적구를 키스를 어떻게 내는지. 두께 선생님, 혹시 당구를 배우는데 알려주시는 분, 계속 디펜스만 하는 공 치는데 계속 그분 밑에서 배워야 하나요? 그 디펜스를 마스터해가지고
디펜스 공을 본인이 구사하고 싶다. 그러면 디펜스를 배워야 하고요. 나는 디펜스가 싫어.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배워야죠. 그죠? 그래야지. 둘 중에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원래 다 스승과 제자가 있잖아요. 공격적인 스승이 있고 어떤 스포츠건 수비적인 스승이 있는데 뭐 그거 알아서 하셔야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딱 당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 수비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다. 저 수비. 아, 저 수비 보니까 와, 철벽 수비인데? 어우, 난 좋았어. 난 저 사람한테 배울 거야. 이거 하던지. 야, 공격력 지리네. 그 사람한테 배우던지 둘 중에 하나지. 답 나왔죠? 답 나왔죠? 리, 라용주님인가? 라용주님? 답 나왔죠? 자, 얇게 치면서 고쿠아이를 하면은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 길어질 수도 있다. 굿! 도망가는 낙지형 뒤돌 서비스. 일적구 이리 돌리는 게 좋아요. 이리 돌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쳐가지고 그냥 코너, 여기 유럽식으로 코너에 논다는 식으로 괜히 이거를 보드랍게 쳐가지고 포로 치면 좋아. 포로 차라리.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치면서 여기로 논다는 마인드로 치면 돼. 여기다 논다는 마인드로, 여러분들 여기다 논다는 마인드로 치면은 공이 안 이쁠래야 안 이쁠 수가 없어요. 자, 옆돌. 빨간 공 옆돌인데요. 자, 자, 일직선보다는 약간 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일직선으로 넣는 것보다 약간 들어가야 돼요. 일직선 넣으면은 짧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흰선 따라가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빨라, 공이? 이게 뭐다? 수구가 굉장히 빠르잖아. 회전 먹을 시간이 없어. 먹어줘야 하는데 빠르니까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냥 부드럽게 탁 때리면 되는데. 아, 디펜스 하려고 세게 쳤구나. 디펜스 하려고. 아, 나보다 한 수 위네.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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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따라서는 요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공이 가네요. 두 번째 공. 자, 죄송합니다. 한번 불러주고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여기서 요렇게 나갔다 회전을 다 줬다 그러면 접전으로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뒤에 공을 치는 것 같아요. 좀 뒤에 공. 뒤에 공 뒤돌은 아니겠지? 애꺼비 볼딱. 자, 뚜리 뱅크입니다. 뚜리 뱅크. 자, 요로 코럼 잡아야죠. 요로 코럼. 그러면 약 30짜리 여자리. 자, 이런 건 시스템이죠. 45에 15. 여기 회전 많이 주고, 회전 주고요. 여기 점에다 찍으면 점으로 와서 공이 두 개가 촥 하고 갈라지겠죠. 에레.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회전이 너무 많았죠. 회전이 너무 많았다. 회전이 너무 많았다. 자, 3단 바리오스. 1, 2, 3. 앤드 4, 앤드 5. 3, 4, 5 쿠션. 다 되는 공이죠. 3, 4, 5 쿠션 다 되는 공입니다. 웬만하면 3 쿠션으로. 그죠? 4, 5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3 쿠션으로. 아깝이. 자, 노란 공 이쪽으로 와서 요렇게 치면은 서비스인데요. 어? 흰 공으로 치려고 그래 지금. 여러분들 마탱이 갔어요. 흰 공으로 쳤어. 마탱이 갔어. 마탱이 갔어. 상대방이 발견해야 하는데 발견 못해. 지금 마탱이 갔어 여러분들. 이거 어떡해. 엄마 엄마. 마탱이 갔어 갔어 갔어. 이전에 누가 바꿔쳤나? 마탱이가 가버렸어. 왜 흰 공을 쳤을까? 또 다가브라님은 또 와가지고 노란 공을 치겠죠? 지금 당구 너무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죠.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는 것 같아 본인. 어?
점수 올려주네 또? 얘네? 모르는데? 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말해주면 안 되지 말하면 이제 거기까지 인정되는 거야 점수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둘이 심판이 없잖아요 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멘트 해주면 좋지 아이고 공 바꿔쳤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끝날 때까지 모르면 레전드 나옵니다 레전드 나와요 끝날 때까지 모르면 결승전이에요 여러분들 결승전 결승전 개판 5분전이다 개판 5분전 마치 영화가 생각나네요 몸이 바뀌어버렸어 몸이 바뀌네 번개 맞았나요 둘 다 번개 맞아버렸어요 몸이 바뀌어버렸어 여러분들 나 결승전 해설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번개 맞아버렸어 인양반은 흰옷을 입고 있고 인양반은 약간의 노란색을 입고 있는데 서로 다르게 치고 있어요 바뀐 지 오래됐어요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행이에요 그래도 빨간 공으로 친 사람 있었으면 진짜 나가서 한 대 때리려고 했어요 아직 빨간 공으로 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아직 빨간 공으로 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행이에요 그나마 점수도 바꿔버릴까요 핸디 24대 30 뒤집어버릴까요 이거 다 와 그런 기억도 야. 자 밀겠죠 밀겠죠 Nothing.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거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오! 알아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아차렸어. 공이 쫑이 나니까 알아차렸네. 공이 쫑이 나니까 알아차렸어요. 이제 알았어, 알았어. 뭐, 그냥, 여러분들, 찾았어요. 본인의 공을 찾았어. 공이 쫑이 나니까 알았네. 야. 찾았어요 찾았어 아이고 집 나간 강아지 찾았어요 좋습니다 찾았어요 또 자연스럽게 또 흰공을 치겠죠 자연스럽게 흰공 칩니다 여러분들 예. 한 번 더 바꿔치면은 몰수패로 그죠? 예. 다시 찾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이고 한 3이닝 만에 돌아왔네요 3이닝 만에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또 여러분들 쫑이 나면은 또 바꿔칠 수도 있어요 쫑이 나면 안 돼요 쫑 나면 또 바꿔칠 수도 있어 쫑 나면 헷갈리는가 봐 근데 저도 흰 공을 되게 좋아해요 흰 공을 그래서 제가 노란 공을 잡았을 때 가끔 바꿔쳐요 흰 공을 좋아해서 흰 공으로 치면은 바꿔칠 일이 없는데 노란 공 칠 때 가끔 바꾸더라고 저도 그 알아요 낙지형이 잘못 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득점을 못했어 아 신난 건 아니고요 웃겨서요 이게 과연 결승전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치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형은 노란 공이 맞네 노란 공으로 잘 치네 어우 자연스런 PPL님 어? 5,000원 쌉싸비우스 양구 정중앙배 당구 우승 당달 김재 백구포도배 4대4 팀플 헌터 우승자 두께씨 에? 아이고 PPL님 갑자기 PPL 하다가 갑자기 왜 오늘은 PPL을 안해요 양구 정중앙배 당구 우승 당달 김제 백구 포도배 아 백구가 포도가 유명한 건 아는데 왜 또 갑자기 헌터가 나와 거기서 아 나 헌터 4대4는 잘 못해요 깜짝 놀랐네 자연스러운 PPL님이 왜 갑자기 오늘 PPL을 안 하고 왜 또 팩트를 날리실까 이번에 우승할 거예요 이번에 5,000만원짜리 대회 있죠 에? 더원 파트너스 동호회 오픈 대회 오픈 대회에서 우승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4대4는 안합니다 3대3 하지
4대3은 안 해요, PPL님. 정정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정해 주세요. 3대3. 3대3에서 한다고. 여러분들, 또 헌터, 아, 결승전인데 한번 살짝 풀게요. 해커, 사냥개, 상대원. 아니다, 아니다. 2대2구나. 해커, 사냥개, 캔캠이 두 개씩. 결승전, 여러분들. 2대2. 2대2 했습니다, 2대2. 우리 둘다 테란, 이쪽 둘다 적응 걸렸어요. 캔캠이 입구 겁나 허접하게 막다가 저글링 12마리에 개 털렸죠? 두 개씩 한 방을 노립니다. 포 드랍십! 포 드랍십! 여러분들. 해커 날려버리죠, 포 드랍십으로. 원 드랍십으로 사냥개형 본진 초토화시킵니다. 드디어 역전해버리죠. 역전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역전해버렸어요. 에, 해커랑 양깽이랑 둘이 싸우더라고요. 러커를 왜 뺐냐는 둥. 아이고.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아, 그거 저장했어야 하는데, 그거. 아, 저장을 안 해버렸네. 저장해놨어야 하는데. 자연스런 PPL님 5,000원 쌉싸비우스. 두께님, 저 사채 써서 갑자기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 구할 데 없나요? 부모님한테 무릎 꿇으세요. 부모님한테 무릎 꿇으세요. 아는 지인분한테 무릎 꿇으세요. 구할 수 없어요. 5천만 원.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PPL 하려고 했죠? 저는 싫어요, 그런 거. 무릎 꿇으세요. 돈 있는 사람한테 무릎 꿇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원, 투, 쓰리. 이렇게 가는 거죠? 원, 투, 쓰리 쿠션. 자, 낙지형 19대 5예요. 아, 이길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여친 생긴다고? 여친이 어떻게 생기냐? 내가 흑인 여자랑 키스했다고? 에이, 왜또 그래? 나 아닌 것 같은데? 추장님 안녕하십니까? 캔캠아, 월요일 날 30점 노마우어. 아니, 화요일 날 30점 노마우어. 수요일 날 30점 낙지형. 내일 너 올라간다고? 너못 올라가면 겁나 쪽팔리겠다? 근데 내일 32점 나오는 거 아니냐, 혹시? 자, 우리 자연스러운 PPL님, 5천만 원. 아, 다다음 주 정도에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대회에서 우승하면. 우승하면 2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은 못 구해요. 우리 자연산 PPL님이 잠깐 몰랐던 것 같아요. 2천만 원은 가능합니다. 자, 원, 투, 뚜리 해서 길게 갑니다. 길게, 여러분들. 길게 가는 거예요. 길게.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회전 빠져야 돼요. 안 빠지면 빠집니다. 자, 이 공은, 이 공은 24점이 구사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뒤에 공을 빗겨치기 치는데 이 공을 봤다는 것 자체만 해도 성공하는 거야. 이 공을 보는 것 자체만 해도 24점 치고 초이스가 굉장히 좋은 거다. 와, 초이스는 좋아요. 그러니까 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초이스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자, 그리고 빗겨치기. 맞아 있는 공만 오네요. 맞아 있는 공만 와요. 이런 공은 맞아 있죠. 캔캐미가 좀 싫어하는 공인데요. 캔캐미가 이런 빗겨치기 싫어하는데요. 이런 공은 30점 이상은 맞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 있어야 합니다, 빗겨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이에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건 뭐다? 원뱅크 걸어치기 하는 거예요. 요거 돌렸다? 아유, 어퍼컷 납니다. 어퍼컷 안 났다? 진짜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짧아요. 근데 접전으로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요. 접전으로 빠지면. 빵꾸는 안 나와요. 너무 작아. 아, 4-1-5! 고급 기술이네. 지렸다. 지렸어, 4-1-5. 오우.
디테일하네요, 여러분들. 디테일해요. 대대 형 출전한다고요? 형은 케미가 생각하는 명단에 형은 없어요. 형이 케미가 생각했을 때 형은 명단에 없어.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안 써요, 케미가. 자, 32점 정도가 나와줘야 생각하죠. 아, 원래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치는 건데 난 저렇게 디테일하게 칠지 몰랐지. 자, 앞돌 갑니다. 앞돌, 앞돌, 앞돌. 와, 기가 막히게 잘 쳤다,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쳤습니다, 여러분들. 개 나이스. 완전 나이스. 자, 옆돌인데요. 자, 일단 두꺼우면 여러분들, 여기서 곧고 일어납니다. 최대한 얇게 쳐야 돼요.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 살짝 끌어줘야죠. 최대한 얇게, 살짝. 자, 여기서 뿅퉁이에요. 가능합니다. 잘 쳤어요, 여러분들. 이거. 뿅퉁.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사이로 빼주면서 내 공은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사이로 빼야 돼요. 얇게, 두껍게, 두껍게. 아깝습니다. 잘 쳤는데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요렇게 가야죠. 요렇게. 요렇게 가든지, 이렇게 갔다, 그러면 회전을 많이 빼야 돼요. 요렇게 가면서 회전을 줘도 충분합니다. 넉넉해요, 여러분들. 코너 타는 거 아니에요. 넉넉합니다, 이거. 넉넉한 공이에요. 코너 타야 들어가는 공 아닙니다. 넉넉한 공이에요. 여기마저도 들어가는 공이에요, 진짜로. 여기마저도 들어가는 공이다. 넉넉한 공이다, 여러분들. 나보다 낙정이 잘 친다고? 그러니까 네가 맨날 일탈이지. 너는 보는 눈이 너무 현저히 떨어져. 야, 낙정이 잘 나보다 잘 쳤으면 32점 올렸겠지. 열받아서 못 올리는 이유가 있어. 오케이? 32점 올리면 두께한테 두드러 맞으니까 못 올리는 거야, 낙지형은. 그걸 알고 있니, 네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뿅퉁! 아우! 아까비. 자, 결대로 가겠죠, 여러분들.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요렇게. 두껍게 갈 수도 있어요. 두껍게. 두껍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로 빼야 돼. 두껍게 가면. 어우, 아깝이. 조금 빨랐네요. 조금 빨랐다. 조금 빨랐다. 자, 옆돌 갑니다. 점수 왜 올렸냐고? 잘 쳤으니까 올렸겠지. 잘 쳤으니까. 지금 몸이 좀안 좋아서 못 치는 거고. 잘 쳤으니까 올리는 거지. 설마 못 쳤는데 올리진 않았겠지. 좋아요. 좋아요. 자. 영우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영우야. 앞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앞돌. 비껴 뒤돌은 어퍼컷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접전으로 빠지거나 어퍼컷이거나 굉장히 어우 접전 좋았다.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회전 맞아 있네요. 대회전이 맞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회전. 뭐라고? 임세환님이 해커부장 가서 돈한 번도 안 내봤다고? 왔어? 닉네임이 뭔데?
혹시 산초하고 실베랑 쳤나? 돈한 번도 안 냈다고? 말도 안 되잖아. 산초하고 실베랑 쳤나 보네. 두께씨나 뭐 당달 투입됐으면 바로 끝이지. 소량님 안녕하십니까? 자, 빵투레이션 가나요? 아까비. 나랑도 쳐봤다고? 나랑도 쳐봤다고? 닉네임 뭔데도? 닉네임 말안 하면 너 블랙이다. 빨리 말해라, 닉네임. 닉네임 빨리 말해. 닉네임 안 말하면 너 블랙이야. 자, 요거 어렵네요, 여러분들. 요거 어려워요. 요거 어렵습니다. 쓰리뱅크 안 가고 땡긴다는 건데 지금 이쪽으로 땡겨서 지금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건데. 와! 회전이 맞나? 풀렸나? 아, 많어. 아, 잘 쳤네요. 자, 원, 투, 뚜리. 여러분들. 원, 출렁, 뚜리. 여기서 빨리 출렁거리면 넘어가고요. 한번 여기서 늦게 출렁거려야 돼. 블랙 가야겠는데,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는데. 나랑도 쳐봤다는데. 요즘 내가 게임 쳐본 적이 없는데, 시청자분들하고. 좀 기다려 보죠. 자, 코너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서 치는 거예요. 그래야 깁니다. 여기를 보면 쳐야 길어요. 여기 보면 여기 맞아 가지고 짧아요, 여러분들. 짧아. 회전 빼면 안 돼. 회전 빼면 안 돼. 절대 안 돼. 회전 빼면 더 짧아. 회전 빼면 더 짧아. 자, 얇게 가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죠. 오우, 샤. 야, 이게 빠지네. 아까비. 아까비. 자, 요거 앞돌 가는데요. 여러분들. 아, 지금은 이제 한 명씩 올라가서 나중에 시드권을 다시 싸우는 자체에 그냥 뭐 대회라고 해야 하나? 실제 대회는 아직 아니에요. 실전 대회는. 실제 대회는 한 2주?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회전 힘이 있나 이거? 힘이 있나요? 이건 세게 쳐야 돼, 여러분들. 이건 뒤로 치 들어갈 수도 있는 공이에요. 키스를 잘 뺐다고. 키스를. 산초야. 키스를 잘 빼서 굿이라고. 내가 득점했다고 했냐? 그냥 굿이라고 했지? 아니. 득점이라고 했으면 인정하는데 굿이라고 굿 좋았다고. 뭐가 좋았다고? 쫑을 잘 뺐다고. 굿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애야. 우리 산초는 어떡하지? 굿 좋았다 몰라? 자, 요거 어려운데요. 이렇게 당점을 빼고 대회전을 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뒤돌을 칠 수도 있어요. 뒤돌은 거의 7, 80%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그죠?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왜 말을 안 하냐? 쌈쳐서. 키보드 고장났니? 나머지 5점. 나머지 5점. 자, 뚜, 뱅크샷 안 나오나 봐요. 뚜, 뱅크샷 안 나오나 보네요. 진짜 살벌한 사람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이렇게 끌어가지고요. 칩니다. 살벌한 사람은. 진짜 살벌한 사람은. 끌어요.
시원하게 끌려 지구 끝까지. 그럼 다르지. 그거 생각하냐고 지금까지 채팅 안한 거야? 용량이 딸리는구만. 용량이 많이 딸리네, 밀산초. 제가 서울에만 살았어도 두께님 당김서 당구 배웠을 텐데. 가능하죠. 여기 많이 있어요. 근데 공은 안 배우더라고요. 처음에는 공 배우러 왔다가요. 지금은 놀아요, 맨날. 에헤라, 띠라 하고. 처음엔 누구나 공을 배우러 옵니다. 그러나, 이제 공은 매개체가 돼버리고요. 재밌게 놀죠. 소주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냥 놉니다. 그죠? 자, 아니죠. 지금 두께파, 지금 케미, 캔케미, 그 다음에 자탕이, 그리고 노마워. 실력 상당히 늘었죠? 앞에 3자 붙고요, 3자 붙고요, 28인데요. 어디 가서 경쟁력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늘었어요. 충분합니다. 네. 공의 내용이 있죠. 공의 내용이 있는 애들이에요. 나는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벌써 끝났어. 몸만 다 오면 끝나. 나는 깨달음은 이미 끝났다니까? 몸만 올라오면 돼. 진짜로 저는 진짜 몸만 올라오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보여주냐고? 아니, 근데 진짜 몸안 좋아, 케마. 저요? 4월 4일요. 너 지금 온다고 한번 치자고, 나랑? 방송용으로 한번 칠까?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제 생일은. 일원동이면 어디냐? 뭐냐, 가깝냐? 자, 이거는 회전을 잡고 쳐야 합니다. 회전을 안 잡고 치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땡기는 것 같은데. 아, 반발력으로. 아깝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자세. 아, 진짜 이것도 보여줘야 하나? 아, 이거 보여주면 또 여러분들 빵 터지니까 못 보여주겠네. 빵 터지니까 못 보여주겠어, 이거는. 아, 진짜로 이거 농담이 아니고 해커랑 당달은 빵 터졌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 끝나고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거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아니, 별의별 고민을 다 해. 목이 아프니, 목이 아프니까, 목이 안 아픈 자세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별의별 고민을 다 해. 방송 초창기에 제가 너무 자세를 잘못 잡은 거야.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자세를 바꾸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안 바꿨어야 하는데. 잘못된 거지, 그때. 그때 잘못된 거야, 저는. 자, 그샷! 역시 낙지형 뒤에 공은 어려운가 봐. 낙지형 뒤에 사람들이 다못 쳐. 응? 저는 프로가 아니에요. 저는 당구 프로는 아닙니다. 저는 BJ 프로 할래요. BJ. 당구 프로는 안 돼요. 당구 프로 하기엔 너무 실력이 미천합니다. 너무 실력이 야, 핑계는 진짜 산초가 대마왕인데. 야가 진짜 대마왕이에요, 대마왕. 핑계 대마왕. 진짜 핑계 대마왕.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야그루님 10만원 쌉싸비우스. 어? 두께야 몸잘 챙겨 유후 몇 일전에 보니까 몸만이 안 좋아 보이더라. 허쉬라도 마시고. 아이고, 야구르 형. 텐 빠케스 감사합니다. 텐 빠케스 감사합니다. 허쉬 마리우스 감사합니다. 야구리 형, 야구리 형이 수원 쪽으로 가고, 야구리 형도 이제 야구리 형도 이제 그 말해도 되죠? 야구리 형도 여자친구 있고요. 그다음에 그 누구야? 나야나 형도 여자친구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러 형도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형들 다 보내고 나서 가려고 저. 형들 다 보내고 가려고. 결혼식은 안 잡혔죠, 야구리 형. 곧 잡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응? 나연아 형도 있어. 나연아 형도 있어, 있어. 근데 나연아 형이 요즘 안 보이네. 나연아 형이 요즘 전화가 안 오네. 거의 나연아 형이 이틀을, 3일에 두 번은 통화하거든요, 저랑. 어제 지금 3일 동안 연락이 없어. 이거 여자친구랑 깨질 징조가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전화 한번 때려봐. 이 형이 지금쯤 나타나가지고 두께를 한번 흔들어줘야 하는데 안 흔드네. 좀 위험해. 좀 위험해. 3일 안 오면 위험한 거야, 바로. 바로 캐치가 들어가니까. 아까비! 전화 한번 때려야겠습니다. 이거 딱 나가서. 자, 이 사이로 빼고 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 사이로 빼는 순간 여러분들 공은 여기서 출렁거려가지고 뒤돌로 돌아간 그런 느낌? 아니면 키스가 나겠죠. 아니면 키스가 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와, 키스가 나겠지. 그죠? 키스가 나겠지. 자, 어렵습니다. 얇게 쳤다. 짧게 나와요. 얇게 치면. 얇게 치기가 힘들어. 요 놈이 내려가야 돼. 내려가고 지나가야 돼. 이게 빡센 거야. 요 놈이 내려가고 내 공이 지나가는 게 빡세요. 잘못하면 몇 번쩍 할 수도 있어. 이놈이 안 내려가면. 흰색 일적구가 안 내려가면. 킹짱 어서 와! 어우, 근데 이렇게 되면 짧죠? 왜? 얇게 못 쳤으니까. 짧죠? 그죠? 어떤가요? 못 봤는데, 왕발님? 못 봤는데? 자, 요거, 흰공, 어렵네요. 뒤돌 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투 뱅크샷 가나요? 투 뱅크샷? 너무 두껍게 맞아버렸죠? 어떤 거 말한 거지? 한번 찾아볼까? 그래, 간만에 왕발님 물어봤는데 한번 알려줘야겠지. 아, 뜨리가락! 어떻게 쳐야 하냐고? 찍어야지! 찍어야죠! 저런 거는 좀 찍어줘야 돼, 어느 정도는. 왜냐면, 부드럽게 치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찍어줘야 돼. 아닌가? 아까 건가? 아, 이거 칠거 없어요. 이건 칠거 없어. 칠거 없어, 칠거 없어. 이것도 빵츄레이션 가야죠, 여러분들. 이것도 빵츄레이션 가는 게 좋죠. 구멍이 너무 커 보이잖아. 아까비. 자, 역시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끌어야 하는데, 스트레이트로 원뱅크 걸어치기가 좋은데. 빵츄레이션도 좋긴 한데 조금만 튕기면은 앞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조금만 튕기면. 생각보다 쉬운 공은 아니에요. 자, 아까 말했죠, 제가? 35이닝. 35이닝 안에 치면 이길 수 있다고? 아깝죠? 35이닝 안에 못 쳤죠? 그럼 져야죠? 아깝죠, 그러면. 자, 요거도 키스 매우 많이 보입니다. 매우 많이 보여요. 진짜 살벌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걸 두껍게 칩니다. 두껍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쳐요. 두께 그만큼 살벌한 사람들은. 두껍게 밉니다, 이거. 키스죠, 뭐. 여지 없죠, 이런 거는. 여지 없습니다. 근데, 키스인 거 알면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사이즈가 올라가면 키스인 거 알잖아요? 절대 안 쳐요. 절대 안 쳐. 다른 거 치지. 신청하려면 몇 시까지 하냐고? 그건 몰라. 그때그때 틀려. 일단 일찍 오는 게 낫지. 3시? 3시면 안 돼. 잘못하면 큰일 나. 그건 장담 못해, 3시는.
얇게 껍질 갑니다. 얇게 껍질.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아우, 수축이 많이 나갔어. 좀 불안해, 이거는. 아깝이. 자, 이번에도 짧게 칠 겁니다. 그러나, 짧게 치면 요게 일이 가서 여기서 번쩍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발전을 잘 못하긴 해요. 당구 같은 거, 이런 거. 부모님요? 아버님? 45년생. 아, 저요? 누가 건드려주면 좋죠? 건드려지면 잘 치기, 아니, 건드는 것보다 좀 화나게 하면 열심히 치지.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 지금은 건드려봤자 몸만 아프죠, 뭐. 회전 없어요. 언젠가는 폭발하겠죠, 뭐. 언젠가는 폭발하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올지, 늦게 갈지. 알겠습니다. 완치는 안 되는데요. 저번에 좋아졌거든. 코로나 4주 그때 거의 다 완치됐거든. 아, 좋아졌거든, 되게. 근데도 갑자기 그래 버리네. 당구를 좀 많이 쳐서 그런가? 이 4주 동안 당구를 안 쳐가지고 그다음에 몸뭐 이렇게 하고 해갖고 좋아졌는데 갑자기 또 이래 버려요. 한 4일 전부터. 당구 자세가 개판인가 봐. 아니, 자세는 좋아. 자세는 좋은데 상체 힘이 안 빠지는 것 같아. 나는 분명히 상체 힘을 뺀것 같은데 상체 힘이 안 빠지는 것 같아. 근육이 빨리 뭉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분명히 자세는 좋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 골치 아파요. 오늘 낙지형이랑 쳤거든, 한 게임? 초반에는 힘을 막 빼. 그러다가 한 10이닝 넘어가면 또 원래대로 쳐. 또 습관이 진짜 안 고쳐져. 와, 그리고 신경 쓰면은 당구가 또안 맞아요. 자세만 신경 쓰면.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안 맞으면 다시 원래대로 가고. 굉장히 빡셉니다, 당구. 굉장히 빡세요. 아, 그래요? 스트레칭? 와, 스트레칭. 진짜 스트레칭을 해야 하나? 생관생님 말대로? 응? 주의사님, 왜한 분은 빼버렸대? 낙지형 또 치냐고? 안 칠걸? 아, 그래요? 30분 이상? 어떤 스트레칭 해야 돼요? 생관생님? 어떤 스트레칭 해야 돼? 원, 투, 원, 투, 원! 이런 거 해야 돼? 어떤 거 해야 돼?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 영상 하나 찍어주시면 안 될까? 당구 스트레칭 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칭, 일반 스트레칭. 당구 스트레칭이 아니라. 일반 스트레칭. 당구 스트레칭을 한번 만들어 볼까? 아, 신체는 좀 안다고요? 아, 언제 한번 저좀 와서 봐주시면 안 됩니까? 언제? 이두근, 삼두근, 퇴태 사두근, 퇴태 이두근, 뭐 이런 거? 이런 거 잘한다는 거죠? 오, 마에스트로님,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진짜 인생 태어나면 스트레칭을 아는 건 사실이에요. 생과생님이 제대로 봤어. 스트레칭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걸어치기 갑니다. 걸어치기. 여러분들, 걸어치기. 무회전. 얇게. 역회전 주면 안 돼요. 그냥 무회전 얇게. 마이스트로 형인가? 그 형이 마이스트로 형인가? 맞아요. 형님 맞아요? 마이스트로 형님?
아까비. 군대에서는 했죠. 군대에서 했죠, 당연히. 그거는 그냥 한 거고. 점수가 안 나온다고 나오는데, 아프가 대주주님? 왜안 나올까, 점수가? 아, 그래요? 스트레칭을 좀 해야겠네. 도수치료 겁나 많이 받았어, 몽키야. 요술공부 몽키야. 도수치료도 겁나 받았는데, 도수치료 받으면, 받고 나서, 한 3시간, 4시간은 괜찮아. 근데 다시 또 올라와. 그 정도야. 그러니까 몸이 이상해, 지금. 몸이 이상해. 일단은, 꾸준히 해봐야지,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란님. 김란님. 외자시네, 김란. 몽키야! 그 언제적 개그를. 이 반쪽. 여기 딱 중앙에서 반쪽. 이쪽 왼, 이 왼쪽 근육들이 다 조금. 좀간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근육량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간것 같아요. 다시 찾아야지 뭐. 다시 열심히 찾아야지. 자, 뒤돌입니다. 뒤돌, 뒤돌. 짧게, 짧게, 뒤돌. 짧게. 오케이. 다 알아 그런 거는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다 알아. 지금 말한 거는. 자, 일단 운동해보고요, 여러분들. 술 접고 운동 좀 하고. 모르겠어, 몽키야.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1, 2 하고 40. 이 자리 떨어지면 돼요. 이 자리. 그렇지! 끝! 나머지. 2점 바리우스. 압도를 가야 하는데요. 자신이 있으면 압도이죠. 아이고, 두부 등장님. 빨리 그러니까 두부장 같네, 두부장. 두부장. 그죠? 두부 등장님. 자, 좋습니다. 나머지 1점 마무리 바리우스. 7만원 공이 있나 없나요? 있어요. 자신 있으면 다이렉트. 근데 지금은 다이렉트 칠 필요가 없죠? 공격적으로 얇고 자신 있게. 너무 빠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빠르면. 너무 빠르면. 아, 속도 좋아요. 자, 앤더슨. 자, 수요일 낙지형이 시드권 경쟁할 수 있는 걸 확보합니다. 굿샷.